자, 오늘 대결은 어떻게 될지 첫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자, 리시브가 뜨고 말았고 임정훈 그 우리 안재현 선수의 그 시스템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도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안재현의 반격 될 수 있을지요. 서브로 역시 반격을 합니다. 중요하죠. 자기 서비스권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 자기 포인트로 가지고 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 네. 자, 여기서 한 포인트 내주는 안재현입니다. 느낌의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안재현이 또 시동이 걸리면 많은 움직임을 또 가져가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임정훈 또 떴어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자, 임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브 변화. 그러나 임정훈이 일단은 두 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안재현 네트 걸립니다. 지금 임정훈 선수는 2대5 석점 뒤져 있는 안재현입니다. 안재현 공격. 자, 한 번을 받았는 이겨내야 되는 안재현입니다. 야, 그러나 나이스는 한 거거든요. 네, 완전히 잡아놓고 치잖아요. 아, 이번에도요. 임종훈이 안재현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 3대7 넉점 뒤져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임종훈 범실. 네. 서버의 구질도 있지만 위치 움직이는 것 보고 리시브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직선 커스 백핸드 탑스핀. 7대5.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임종훈. 안재현 차까지 추격하고 있고 당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 서버 7대6. 맞받아치는 임종훈입니다. 예측하고 반격을 했네요. 아, 반격 코스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 6대8 이번엔 나가는 임종훈. 임종훈으로서는 서브 가지고 있을 때 동점으로 가고 싶을 텐데요. 첫 번째 게임 후반부. 자, 엄청난 라인이 또 남았고 임종훈 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네. 와우. 자, 임종훈. 와, 걸렸어요. 야. 자, 한 점 차. 약간의 기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동점으로 갑니다. 결국은 안재 유리했던 임종훈 선수가 조금은 불리한진 입치네요. 임종훈도 이거 넘어가야죠. 아, 승부를 걸었는데요. 나가. 임종훈 입장에서는 살짝 머릿속에서 집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게임 포인트. 자, 임종훈 동점. 뒤로 갑니다. 임종훈의 서브부터 이어지겠습니다. 자, 깊은 곳 이번엔 안재현이 받아냈습니다. 떠서 놓고 있거든요. 예. 임종훈이 어떻게 대처할지. 임종훈 번호 플릭. 클났습니다. 예. 아, 임종훈. 이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자, 임종훈은 이 위기를 넘어가야죠. 네트 행운 다시. 중요한 포인트들은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9대9거든요. 예. 오, 이번 안전 득점. 이번 몰아붙이는 임종훈 찍어버립니다. 임종훈의 득점. 그러나 모습 임종훈 2대1 앞서고 있습니다. 네트 걸리는 안재현. 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주는 그런 네. 포효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들을 실력으로 이겨내겠다. 이런 현장에서의 흐름들은 이 훌륭한 선수들끼리는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네. 안재현의 선제 블락해내는 임종훈입니다.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리드도 하고 있는 임종훈 두 번째 게임 나갑니다. 또 한 번에 멈. 그러면 안전 입장에서는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 야, 그러나 네트 걸리는 안재현입니다. 자, 3대6 석점 차가 다시 됐습니다. 네트 걸리는 임종훈. 공격들을 구사하려고 할 겁니다. 자, 6대4. 자, 안재현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오늘 예측은 임종훈 선수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7대4 석점 리드 임종훈.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추격 시작하는 안재현입니다. 짧은 푸시 이후에 공격. 자, 안재현 이번엔 나갔습니다.
안전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포핸드 기술에 그 자신감이 조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하, 네. 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가 또 그거 기가 막히게 또 눈치채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안전 선수는 더 빨리 더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푸시 네. 이후에 걷어 올렸습니다만 네트 맞고 나가. 자, 한 점 차. 임정훈 깊숙하게. 스마트한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게 또 성공했네요. 그렇습니다. 두 점 차. 자, 백핸드 대결에서 역시 대 10. 세 포인트 뒤져 있는 안재현 긴 서브. 자, 수비로 이겨낸 또 빨리 필요한 세 번째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매치 승패가 결정되는 세 번. 더 적극적으로 포핸드로 이제 또 공략하겠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포인트 네. 쪽이에요. 이 두 개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아, 임종은 읽고 있어. 아, 임종은 또 한 번 해봄. 좀 높게 떠왔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푸시. 임종은 성공합니다. 임종은의 서브 2대 3. 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아. 와, 들어갔어요. 임종훈. 아, 걸리는군요. 안재현 정할 때까지 넣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계속 가고 있어요. 아.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서비스권에서 두 포인트씩을 지금 착실하게 따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해 주는 저런 멋진 포인트였습니다. 임종훈 찬스볼 이번엔 놓치지 않습니다. 시도할 때마다 성공률이 조금 낮았어요. 오늘은 두 점 차입니다. 안재현이 수비를 하고 있어요. 또 넘어옵니다. 임종훈 아주 강하게 이번엔 성공제 게임. 타임아웃 이후에 서브로 이어갑니다. 아, 임종훈의 풀릴 수 없는 대결. 그리고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와, 안재현 받았어요. 아! 아! 저게 바로 지금 안재현 선수의 장점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5대 8. 자, 임종훈 입니다. 8대 6. 자, 리시브가 보여줬습니다. 9대 6. 임정훈 찬스볼을 놓치 전체적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임정훈 탕하고 말아. 매치 포인트 위기에 몰려 있는 임정훈 석점 뒤져 있습니다. 7대 10. 와, 임정훈 한 점 보탬. 안전의 서브. 아, 안재현 범실. 한 점을 또 잃게 되면 안재현은 듀스를 허용하게 됩니다. 듀스로 가는군요. 진행이 되고 있고 첫 번째 게임에 이어 세 번째 게임도 듀스입니다. 걸리는 임종훈. 안재현 다시 매치 포인트 11대 10. 나갔어요. 임종훈의 긴 서브 주효. 포인트 한번 사용해 주네요. 야, 이제는 안재현이 위기입니다. 걸리는 겁니다. 임종훈 결국.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